단계를 내보면, 내 인생은 참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이 확실히 많아요.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해요. 왜? 결국,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하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유전자 상태가 달랐죠. 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상황이 아닌 것은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부정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당연히 불행할 거야 라고 다 생각해. 근데 그걸 떨치고 아니야, 나는 행복해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초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전부, 큰일이네.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야, 나는 행복해.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정신이 좀,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불행한 상황이면 그거는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 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무슨적 행복감이에요. 상대적 행복감.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상대적.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대적 행복감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조건적 사고 방식에 뿌리를 두고. 그래서 이러이러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청담동에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그런 조건적 상대적 규격 속에 우리가 딱 갇혀 있다. 그 감옥에서 상대적인 감옥, 그 조건적인
그 사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너희들은 나를 불행하다고 볼지라도 나는 행복해. 와, 이거는 대단한 얘기예요. 그렇죠? 대단해.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제가 던진 질문에 답을 얻는데 좀 참고가 되기 위하여 제가 재밌는 그 통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불행해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정반대로 내 삶은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100% 건강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나는 지독히 재수도 없는 놈이야. 팔자가 사나운 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거의 100% 건강 상태 안 좋아. 왜?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전자 팍팍 꺼지고 기가 막힐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반대로 나는 행복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 정도면 다 건강해야 되겠죠?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행복하다. 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약 한 50명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나머지 50명은 아주 건강 상태가 좋아. 그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뉴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행복하다는 그 100명 중에 건강하게,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참 이거 이상하구나.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요거를 자기가 꼭 한번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밝혀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 대상들을 모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는 사람들 다 모여. 그래서 100명을 모았어요. 그 100명들은 다 뭐예요? 행복한 사람들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각자들의 T세포를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과연 T세포들의 그 유전자를 다 자세히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0명은 아주 T세포가 뭐예요? 활발해. 유전자가 활발하고 쫙 켜져 있고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강하고, 근데 나머지 50명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세포들 유전자가 다 꺼져 있어. 그 이상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중요한 그 치매에 대한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스노든 박사라고 하는 미국의 이 치매 연구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녀님들은 치매 연구 대상으로서 아주 적합합니다. 왜? 이 치매란 게 이게 기억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 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뇌 문제는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뭐예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가 처한 그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렇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시집살이를 해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어떤 여성들은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뭐 맨날 돈 달라고 찾아오는 시동생이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수녀님들은 뭐 시어머니도 없고 시동생도 없고 그러니까 평균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녀님들이야말로 치매 연구 대상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왜? 벌써 그들이 믿는 종교부터가 어떻게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개 수녀님들 단체 생활하죠. 그래서 먹는 음식도 다 일률적으로 똑같고, 하는 일들도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이 수녀님들의 사회에서도 치매가 빨리 오는 수녀님들이 있고, 여기 사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수녀님들 다 80이 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퇴행성 관절염 얘기를 했죠. 퇴행성 관절염을 뭐 노화 현상이라고 보는데 자세히 깊이 조사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와. 그것과 똑같아요. 치매를 나이가 들면 자연히 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걸리고 안 걸리고 결정이 되는 거지.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뉴 스타트를 하신 분들의 입에서는 나이는 뭐 속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이야.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뭐 또는 뭐 우리 가족에 뭐 암 유전자가 있냐 없냐 그것은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생각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는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되어 돌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암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암세포,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런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4세대 항암제 기억나요?
잊어버렸구나.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cancer, 뭐요? 예, reversion이라고 그래요. 암이 도로 정상으로 돌아가. 암의 회복. cancer reversion. 이건 놀라운, 우리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꿈도 꿔보지 못하던 그런 현상. 암세포로 변해도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그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추면 더 쉽게 돌아간다. 그런 약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의사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던. 지금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말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말도 안 돼. 이상구 박사, 이 술은 구라. 그게, 이게 이제 이거 공부를 해야 돼. 하면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이런 현상이, 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간다. 갈 수 있다. 는 말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본래 정상이던 세포가 암세포로 어떻게? 변했잖아. 그렇다면 유전자가 변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암세포로 돌아간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본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갔다. 그러므로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문제는 결국은 생기야. 그렇죠? 생명. 응? 내가 내 삶 속에서 증오와 분노를 선택했냐? 아니면 뭐예요? 내가 생기, 진선미, 긍정을 선택했냐?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세포 속의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 암,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긍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하, 내 몸 속에 있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할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 암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라? 생명이라.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모든 이런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상,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거, 우린 상상을 못했어. 그러나 현대의학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네. 그것은 누가 계시다는 것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주시면
예. 네.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가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을 다시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제 그 행복하다는 50명.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전자가 꺼져 있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얘기를 이제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이 얘기를 한번 이제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참 이상하다. 이게 치매도 알고 보니까 나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이게 무슨 생각과, 그래서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일기장을 좀 제출해달라고 수녀원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는, 이 치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녀님은 다 일기를 쓰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뭐 쓰고 안 쓰고는 자기들의 선택이겠지만. 그래서 일기장을 다 이렇게 제출을 받았어요. 받아서 탁 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일기장이 텅텅 빈 아무것도 안 쓴 수녀님들은 치매가 별로 나이도 들지도 않았는데도 치매가 빨리 오는 경향이 있고, 이런 할머니 수녀님들 80이 넘어도 아주 기억력이 똑똑한 수녀님들은 과거에 쓴 일기장이 뭐예요? 빡빡해. 그리고 치매가 빨리 온 소녀님들은 가끔 가다가 일기를 가끔 쓰는데 그거 읽어보면 나는 왜 소녀가 됐을까? 아이고 소녀 생활인 건 너무 지겨워. 옷 벗고 나갈까? 나가도 갈 데가 없구나. 이런 절망적, 희망이 없어. 여러분, 제가 요즘 미국의 상태, 미국의 상태는 지금 막 심각해요. 지금 요 한 며칠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심각한. 바이든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트럼프도 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지금 막 심각해.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느냐. 온 전 미국에 폭동이 날 가능성도 있고 막 이게 정말 고란. 이 세상의 미래가 암담해요. 뭐 지구의 환경 문제도 그렇고 또 무슨 문제도 그래요. 날씨 보세요. 그렇죠? 이거 뭐 전부 다 이게 그냥 망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이럴 때 내가 대한민국이나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없이 무신론자로서 살아간다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참 절망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자체로만 해도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실직자 수는 뭐, 이건 뭐, 엄청 부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온 세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라고 인식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경향이 그 역사 공부를 해보면 프랑스 혁명 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종교가 다 썩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 왕권 계급하고 그 교회 계급이 서로 해가지고 평민들을 어떻게 착취하니까 결국은 혁명이 터진 거거든요. 그 혁명이 터지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종교 지긋지긋해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이래서 그때 그 교회 신부들 전부 목잘랐잖아. 그리고 심지어 뭐요? 나폴레옹이 교황을 잡아와가지고 교황을 파리에는 바스티유 감옥에서 죽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신이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황이 이 지상의 하나님 대리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폴레옹한테 졌다고. 그러니 아 하나님 웃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다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조건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은 계속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조건적 종교는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성경을 공부를 쫙 해보면 조건적 종교는 이거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딱 나타나. 결국 예수님은 유대교는 철저히 무슨적이었어요? 조건적이죠. 모든 율법을 철저히 다 지켜야만 하나님이 누가 율법을 잘 지킨 착한 놈인가 다 구별해가지고 착한 놈은 천국에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탁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것이 또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 모든 종교가 또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게? 급하니까. 왜? 조건적으로는 나야 나. 안 나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면 끝까지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런 상황으로 이 세계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왜 굴러가냐? 그 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입시키려는 뭐예요? 그 사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이 수녀 생활을 해. 그렇죠? 먹는 음식도 똑같고, 주거지도 똑같고, 종교도 똑같고, 한데, 어떤 수녀님은 치매가 60대에 들어가면 시작이 돼. 근데 어떤 수녀님들은 80이 넘어도 말짱해. 그래서 이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펴보면, 수녀님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 사랑을 베푸는 일이 지겹다면 치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게 수녀가, 수녀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 봉사를 해보면, 봉사를 정말 봉사답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왜? 그 왜 행복할까요? 아,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진심으로 베풀면 행복감이 와요. 왜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야.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예. 네. 조건적 사랑은 자꾸 섬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안 섬기면 뭐예요? 미워. 말 안 해. 밥 안 해줘. 그런 사랑을 할 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즉, 조건적일 때는 어떤 차원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치매가 안 온 분들은, 수녀님들은, 오늘은 어느 병원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구해다주고 그랬더니 드디어 이 환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런 행복감. 그러면 그런 나는 수녀가 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분들은 생생해. 자, 이제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면서 건강 상태는 안 좋은 사람, 유전자는 꺼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리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은 다 100명 전원이 다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당신들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를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설문지를 쓰라고 그래요. 행복하다면서 건강한 사람,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더 설명을 하면, 이 행복하다고 하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유전자가 꺼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돈이 많다. 그래서 여자들이 잘 따른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술,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마음만 내키면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해외여행 가서 골프도 칠 수 있고 참 나는 행복하다. 그 행복한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행복한 게 아닌 모양이에요. 왜 진짜 행복하다면 건강해야지.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따라서 내 마음대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놀 수도 있고 나는 차도 고급차 타고 다녀서 행복하고 전부 다 행복하다는 이유가 무슨적이에요? 세속적, 조건적, 외면적이야, 외부적이야. 이 내부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행복하다는 말은 아무 말도 없어. 이 발견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한 발견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은 가난해도 어떻게? 우리 집은 나는 우리 아빠도 사랑하고 우리 아빠는 높은 빌딩 유리 닦는 일을 한다. 그래도 이 세상에 우리 아빠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아빠도 나를 사랑한다. 이거는 외면적 행복은 없어. 그렇죠? 외면적으로 볼 때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가난하니까 행복하지 않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이런 면이,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심해요. 제일 심해. 우리 너무 이렇게 돼 있어. 너무 상대적 행복에 그냥 철저히.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사고방식에 딱 절여야 돼.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 지우만 할 때부터 생각이, 아, 진정한 행복은 서로 뭐예요? 사랑하는 거구나. 자. 내 차는, 여러분, 내 차는 벤츠라서 행복하다. 그런데, 딱 보니까 바로 내 옆에 다른 차를 누가 세웠는데, 아, 이게 최고로 비싼 랜드로버야.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뭐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 행복을 행복이라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행복이 뭐예요? 아니야, 그거는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고. 그건 무슨 얘기하고 같아요? 이상구 박사 벤츠 얘기하고 똑같아. 동창회를 연기했다 그러면 불행하고 동창회를 한다 그러면 행복하고 그 나의 홍보부장이 홍보를 잘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불행하고 이런 거는 가짜 행복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대적 행복은 오히려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이 가족 안에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이 한번 나는 환자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환자니까 나는 생기를 더 받아야 돼. 더 받으려면 내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더 조건 없이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한번 줘보자. 그래서 엄마는 암이란 말이야. 니네들이 엄마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야. 그건 완전히 거꾸로다. 내가 지금부터 니네들을 더 사랑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줘야 돼? 사랑을 줘야 돼.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때 줄수록 하나님은 더 주시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켜진다. 지훈은 이제 엄마가 더 사랑해 줄 것 같은데? 응? 지금도 우주만큼 사랑해. 와, 엄마가? 지우가? 그런데 엄마가 지우를 더 사랑할 거라고? 응? 네. 응. 그럼. 그래서 엄마 요즘 많이 달라졌지? 행복해졌지? 응. 그러니까 지우 유전자도 켜지지? 그럼. 바로 이거야. 그래놓고 왜 웃어 웃기는? 자. 사랑받을 생각하니까 더 좋아? 어? 엄마가 교육을 너무 철저히 시킨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런, 내가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즉, 행복. 행복이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행복은 무엇이다?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암 안 걸린 너희들보다 어떻게? 더 행복하다. 왜?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생명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런 행복. 이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